예, 정치권은 지금 대선 패배의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득표율 3위, 게다가 믿었던 호남에서까지 밀렸기 때문인데요. 어제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당을 방문했죠. 같은 뿌리다. 특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협치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이분 만나보죠. 이상돈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 네. 분위기 어떤가요, 지금? 조금 어수선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수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희한한 것이,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가운데 80%가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자타공인 호남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당이었는데, 어떻게 호남에서도 득표율 2위,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반토막밖에 못 나왔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론조사 같은 데에서 충분히 예고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호남 유권자들이 호남의 민심이 뭐 새로 탄생한 정부에게 뭐 힘을 좀 주자. 그리고 혹시나 구 여권이 재집권하는 경우를 완전 봉쇄하게 되겠다. 이런 좀 전략적인 선택 분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전략적 선택. 네. 혹시라도 구 여권이 정권을 잡으면, 홍준표 후보가 쉬운 말로 되면 안 되니까 네, 좀 그런 될것 의미입니다. 같은 사람한테 몰아주자는 분위기가 막판에 있었단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새 정권에 대해서 그래야만 이제 호남에서 정권에 말하자면은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아하. 그러면은 국민의당에 대한 실망 혹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못 미치는 기대 쪽보다도 전략적 선택 쪽이 강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여론조사도 20%씩 우리가 지고 그랬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양강구도에서 심지어는 문재인 후보를 이기기까지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훅 빠지면서 심지어 홍준표 후보한테까지 밀리는 3위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그거는요. 그거는 저는 좀 예상했다고 봅니다. 왜냐 그것도요? 그러면요. 네, 왜냐 그러면 우리 당 의원들도 특히 좀 공통적인 문제가 네, 영남 유권자들 보수 너무 모릅니다.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는 건가요? 영남 유권자들의 어떤 성향이랄까 생각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또 한국의 보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전략을 잘못 짰다고 보세요? 보수 공략을? 전략을 잘못 짠게 아니라 뭐 그런 구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그 겁니다. 말씀은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 마지막에 치고 나왔던 그 전략들, 선거 전략을 잘 모르고 프레임에 말렸다. 프레임보다도 제가 한국의 보수가 그렇게 무력하게 와야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하시는 네. 거군요. 그 말씀을. 네. 이상돈 의원은 보수를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당에서 선거를 좀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봅니다. 영남과 보수도 몰랐고, 몰랐고. 호남 민심도 잘 몰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20% 졌지만은 우리가 이긴다, 이런 우스운 바람이 나온 거죠. 네. 그게 끝까지 그런 생각 갖고 계셨던 거예요? 국민의당 지도부에서는? 그건 끝까지. 잘 모르겠어요. 뭐 진정인지, 뭐 아니면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만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 이제 어쨌든 졌습니다. 국민의당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선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이었는데, 패배 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근데 당분간은 뭐큰 역할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당분간은 네. 그럼 떠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차기를 위한 발판 다시 다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겠는데, 뭐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뭐좀 객관적인 평가는 다르다고 봅니다.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후보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의당의 당과 조직의 역량도 부족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집권하는 데는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저는 2012년 대선을 치러본 사람 아닙니까? 대선 선거가 승리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쉽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쭉 이렇게 보시니까 야 이거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을 이 교수는 이 의원은 역량이 기본적으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후보 개인의 역량도 부족했다. 과연 차기라고 쉽겠는가 녹록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당과 조직의 역량도 부족하고 이것이 뭐 단기간 내에 보완될 가능성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까지? 지금 굉장히 당을 향해서 아주 따가운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냉철한 평가를 하는 거죠. 냉철한 평가. 그래서 그런가? 지금 당에서 이 국민의당을 두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미 민주당으로의 이동을 노크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선거 내년 앞두고 당이 흡수 통합될지도 모른다. 이른바 합당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일부 의원들이 좀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합당도 그렇게 의원들, 구성원들의 어떤 총의를 모두 어렵다고 봅니다. 의원뿐 아니라 그것은 예. 원외 지역위원장들, 예. 원외에도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예. 그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네, 다만 정책적인 공조 또는 뭐 연동이라는 형태의 협력 이런 것은 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장은 뭐 당장 합당이 가당키는 한 얘기겠습니까? 지금 대선까지 치른 당인데 의석이 몇 개인데 네. 그렇지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면은 뭐 의원들이나 혹은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합당하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아 근데 또 호남에서는 어차피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당 후보가 또 다들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예예. 네, 그러니까 한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번 또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방선거에서 이번 같은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은. 예. 그건 다른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하, 그렇게까지는 안 보신다. 지방선거에서 네. 다시 한번 심판을 좀 제대로 받아봐야 된다,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연정 얘기하셨어요, 연정. 아,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합을 위한 당을 뛰어넘는 인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적을 뛰어넘는 인사. 그러면 국민의당 인사가 장관으로 내각에 참여하는 형태의 연정? 이거 맞다고 보세요? 뭐, 그런, 일이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물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고 또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어떤 의사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떤 강요 제의가 와서 예. 당직을 버리고 가는 게 별개 문제죠. 그럼 어떤 형태의 연정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당 차원에서 무슨 좀 협의가 있을 수 있겠죠. 연정하게 되면은 이제 예. 정책적 협의 같으면은 건건이 모든 동의를 해야 되지만은 예. 연정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책 방향, 인사, 문제랄까 그렇죠? 모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예. 공조를 해야 되겠죠. 사전에 협력을 사전에 해서. 사전에 다. 네. 그거 다르죠. 네. 그럼 국민의당은 오케이 할 거라고 보세요. 연정에 대해서. 아니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어떤 여건에 따라서는 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연정.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협치의 가늠대가 첫 가늠대가 되는 게 이낙연 지사의 인사청문회,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총리 지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무난한 인사라고 봅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예. 임기를 못 채우고 총리를 맡는다는 거 뭐 그게 하나 문제지. 뭐 현재 상황에서 뭐 이낙연 지사만큼 뭐 총리직에 걸맞는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후한 점수를 주셨네요. 일단 국민의당은 통과네요. 인사청문회. 아니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린 아니 뭐 그렇긴 합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전체적으로 좋은 논평을 또 내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얘기죠. 주사파 출신 아니냐. 대학 운동권 출신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비서실장으로서 부적절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비서실장과 수석 인사는 일단은 대통령의 의중을 최대로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있더라도 예? 일단 특히 당선된 대통령 임기 초기 아닙니까?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예. 비서실장과 수석은 일단은 대통령의 인선을 뭐 최대한 존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시군요. 그러면 네. 민정수석으로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는 내정자다라고 오르내리는 조국 교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같은 법학자시기 때문에 아마 법 이쪽에 대해서는 좀 아니죠. 뭐 개인적으로 뭐 저한테는 뭐 대학교 한 10여 년, 뭐 10한 2, 3년인가 후배가 되는데 예. 네, 뭐, 무엇보다도 좀 민정수석은 이제 검찰 출신이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뭐 그 점에서는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보고 역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아, 민정수석에 만약 조국 교수가 된다면 이게 진짜 정권 바뀌었구나라는 걸 실감하는 인사가 될 거다? 네, 그런 분위기가 확 들지 않습니까요? 뭐, 과거 같으면 뭐, 검찰, 뭐, 대검 차장했던 사람이라서 예, 뭐, 이런 예. 사람도 임명했잖아요. 그 왜 그렇게 임명했냐면은, 청와대가 검찰도 잘 알아야 되고 국정원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정수석은 그런 사람들이 됐던 거거든요. 혹시 조국 교수가 되면 현장을 너무 몰라서 소통의 부족 뭐 이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더러? 아니죠. 지금까지 그렇게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에서 그것도 검찰을 장악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검찰을 장악한 의지가 전혀 없다. 없는 것이고 전혀 오히려 검찰의 적폐를 예. 좀 개혁할 의지가 보인다는 점이죠. 예. 말하자면은 반우병우적인 생각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병우 같은 경우 극단적인 경우죠. 뭐 그런 경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기회에 예. 검찰의 어떤 문화 조직 예. 어떤 행태 이런 것을 좀 정상화하는 것이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단계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하나 싶을 정도로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진심이 좀 느껴지네요. 새 정부. 네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도 얼른 상처를 치유하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네.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우스운 발언이 나온 거죠. 그게 끝까지 그런 생각 갖고 계셨던 거예요? 국민의당 지도부에서는? 끝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진정인지 뭐 아니면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만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 이제 어쨌든 졌습니다. 국민의당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선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이었는데 패배 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근데 당분간은 뭐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당분간은 네. 그럼 떠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차기를 위한 발판 다시 다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겠는데 뭐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뭐 좀 객관적인 평가는 다르다고 봅니다. 조금 비관. 그 저 영남 유권자들의 어떤 성향이랄까 생각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또 한국의 보수를 그렇게 예.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전략을 잘못 짰다고 보세요? 보수 공략? 아, 전략을 잘못 짠 게 아니라 예, 예. 그런 구도에 구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마지막에 치고 나왔던 그 전략들 선거 전략을 잘 모르고 프레임에 말렸다. 아, 프레임보다도 제가 한국의 보수가 그렇게 무력하게 와야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 말씀을. 네. 이상돈 의원은 보수를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우리 당에서 선거를 좀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뭐 그 점에 대해서 네. 잘 몰랐다고 봅니다. 영남과 보수도 몰랐고 호남 민심도 잘 몰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여론조사는 20% 졌지만은 예. 뭐 우리가 이긴다 이런. 호남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당이었는데 어떻게 호남에서도 득표율 2위?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반토막밖에 못 나왔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론조사 같은 데에도 충분히 예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호남 유권자들이 호남의 민심이 예. 뭐 새로 탄생한 정부에게 뭐 힘을 좀 주자 그리고 혹시나 예. 두 여권이 재집권하는 경우를 원천 봉쇄하게 되겠다 이런 좀 전략적인 선택.
분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전략적 선택. 혹시라도 네. 그 여권이 정권을 잡으면 홍준표 후보가 쉬운 말로 되면 안 되니까 네, 좀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몰아주자는 분위기가 막판에 있었단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새 정권에 대해서 그래야만 예. 이제 호남에서 정권에 예, 정치권은 지금 대선 패배의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득표율 3위. 게다가 믿었던 호남에서까지 밀렸기 때문인데요. 어제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당을 방문했죠. 같은 뿌리다. 특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협치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이분 만나보죠. 이상돈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 분위기 네. 어떤가요, 지금? 조금 어수선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수선. 네, 그렇습니다. 어수선.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희한한 것이,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가운데 80%가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자타공인 호남. 네, 네 말하자면은,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하. 그러면은, 국민의당에 대한 실망 혹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못 미치는 기대 쪽보다도 전략적 선택 쪽이 강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여론조사도 20%씩 우리가 지우고 그랬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양강구도에서 심지어는 문재인 후보를 이기기까지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훅 빠지면서 심지어 홍준표 후보한테까지 밀리는 3위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그거는요. 그거는 저는 좀 예상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왜냐 그러면 우리 당원들도 특히 좀 공통적인 문제가 예. 네, 영남 유권자들 보수 너무 모릅니다. 네. 아, 몰라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아, 그,